원 탐색전 터킹. 자, 양 팀 간의 네. 날카로운 질문과 솔직한 대답이 이어집니다. 우리 현재하세요. MC 팀에서부터 네. 우리 가요제 팀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씨. 우리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뭐 저희 후배 중에서도 그 당시 그 데뷔 무대 뭐 가요제 나왔던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혹시 자료화면 같은 거 있으면 좀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MC한테 시키시잖아요. 이게 MC 하시던 분들이라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가요제 출신의 분들이 처음에 데뷔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임백천 씨입니다. 1978년 대학교에서 몇 회입니까? 서울 대표 노사연. 이수만 씨. 노사연 씨. 어머 노사연 씨 나나무 스크린인 줄 알았어. 나나무 스크린. 어머. 너무 세상에. 가발 아니었죠? 가발 아니었죠? 야, 제 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홍서범 씨입니다. 홍서범 씨. 네, 홍서범 씨는 MBC 대학교의 제가 아닙니다. 네. 머리 길이. 야, 오늘 드라이 하고 나온 머리랑 무슨 것 같아요. 야. 어금니와 저금니. 네, 형제 세 분이 포함된 4인조 그룹 사운드. 만나서 얘기 나눠볼까요? 10년 대학교에요. 귀엽다. 언니 그분이 이분이셔? 아유. 어머. 와. 야, 드럼 치면 노래까지. 야, 멋있다. 어금니와 송곳니. 아, 어금니와 송곳니. 어금니와 송곳니. 이름도 씌웠어. 팀명이 정말 특이하네요. 네. 어금니와 송곳니. 어금니와 송곳니 그때가 이제 한 사람만 네모나게 뚱뚱하고 네. 세 사람은 이렇게 날씬해가지고 마치 이 송곳니 셋하고 어금니 큰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네. 넣어주세요. 사랑니 하나 껴서. 아이고 이런 큰 사랑니. 사랑니 하나 껴서. 내가 제일 웃긴 거 얘기해줄게. 네, 네. 임백천 씨가 네. 그때 암상도 못 받았는데 네. 그 드라이 리허설하고 카메라 리허설하고 본방송 있잖아요. 네. 근데 임백천 씨 그때 드라이 리허설할 때 옷을 입었더라고. 카메라 리허설할 때 옷을 바꾸도 입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입고 이제 두 벌을 가져온대. 난 한 벌 가져왔는데 본방할 때 또 갈아입었어. 그러고 나서도 상을 못 받아. 네. 근데 두 분은 78년도 대학가요제 출신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 저기 방송가에서 만나면 뭔가 두 분만이 통하는 기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얼굴만 봐도 그냥 그럼요. 왠지 정겹고. 진짜 부부 같아요. 진짜 30년 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거예요. 임성 씨. 아니 근데 상태들이 지금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예전 상태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네. 이수경 씨 지금 상태는 우리 고모님 같으세요. 이수경 씨, 우리 가요제 팀 만만치 않습니다. 날카롭죠? 예. 근데 제가 정말 이번에 올해 MBC 대학가요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만약 이분들이 지금 같았으면 과연 수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당연히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아직도 세대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본인 생각은? 네? 야, 멋졌다. 모습은 홍성훈 씨 어디 가도 인기상은 받으십니다. 외모가 아니지. 왜냐면 그 힙합 그리고 또 뭐 레게 그리고 춤이 되니까. 네. 난 지금 홍성훈 씨가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여기 머리까지 좀 뭐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프리랜서 아나운서님들이요, 뭐 그 당시 불렀던 노래들 원하신다면 우린 불러드릴 수 있어요. 메들리로 쫙 데리고 가요. 메들리로, 메들리로 원하세요. 길게 하지 말라는 거죠. 1975년 대학까지. 내 마음 없나요? 내 꿈도 하나요? 어젯밤의 꿈도 하나요?
안 하셔도 돼요. 이야, 진짜. 노사연 씨 제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같이 그걸... 방송 제가 가희 씨도 같이 했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옛날 내가 통기타를 왜 잡았냐면 이게 바로 내 복대였거든. 아 진짜. 산 넘어 넘어 돌고 돌아 금메에 오르려니 금메는 헛뜸엔 연의 밟은 돌로 도네. 그만 주십시오. 손미나 씨가 제 그 마음에 쓰는 편지를 무지하게 듣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어볼게요 손미나 씨. 네 그럼요 너무 좋아하죠. 사랑하는 사람아 귀를 기울여 봐요. 이 밤은 이렇게 당신을 부르네. 이거 다 하면은 이제 레퍼토리 없잖아. 좀 도와주세요가 더 웃겼던가. 자 노래는 홍서범 씨. 자 춤은 우리 성경 씨가 하세요. 시작.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서 보냈잖아요. 공부를 좋아하여 10살 전에 천서상금 동파 20세 전에 상원급제 했네. 만동 김씨 본명은 김병현.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 둘에 태어나 중국에 있다면 일본에 파시오. 그렇다면 보여주자 대한민국 김사카. 원조야. 원조구나. 레전드야. 진짜 그래. 솔직히 김사카 씨 노래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PR을 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방송국에서. 방송국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왜 안 틀어주냐 그랬더니 유명한 PD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더니 부르시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금지곡이라고. 왜요? 못 튼다고. 왜 딱 봤더니 음정 불안이. 네. 네, 승모님 말씀하세요. 아, 왜 승모예요? 비슷한 나이끼리 왜? 연식이 비슷한데 지금? 왜 그래? 지금 연식이 비슷한데. 연식이 무슨 영화도 출연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경규 씨 복수혈전? 어? 거기 무슨 역할로 나온 거예요? 네. 망했잖아요. 상도 못하, 영화도 망해. 상도 못하, 영화도 망해. 그 이경규 씨한테 꿰매 빠져가지고 첫 장면에 나갔거든요. 자료 화면 있나요? 있지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은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시던데. 진짜? 아, 요즘에 독거 노인입니다. 아니 어디 가셨어요? 아이들하고 애기 엄마하고 공부하러 갔어요. 야, 그러면 전압이 아낄 겸 여기서 뭐 한마디 하시든지요. 좋죠, 좋죠. 예. 그런 진부한 방송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오빠 나도 이렇게 써놨어. 오빠도 대본대로 얼마나 많이 했어. 오빠한테 배웠어 MC를. 백철수 씨랑 심수문 씨랑 노사연 씨가 78년에 출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첫인상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첫인상이요?
배철수 씨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 세상에. 배철수 오빠 그랬어요. 맨날 표정이 막 기분 나쁘네. 노사연 씨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배철수 씨가 저한테요. 네. 좀 이상한 동물 보듯이. 심수봉 씨가 저는 되게 기억이 나요. 심수봉 씨는 굉장히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음악을 한창 음악을 들을 때인데 특별히 트롯 같은 거 했잖아요. 뚜루 뚜루 뚜뚜 피아노 치면서 뚜뚜 뚜루 우리야 생각나는 그 사람 이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보통 때는 우리가 임백천 씨한테 백천 씨 그리고 철수 형 되게 호칭이 백천이 형 이렇게 대학생들이니까 네, 형 그리고 형이나 뭐, 오빠 뭐 근데 그분은 좀 독특했어요. 독특해요. 나이도 우리보다 학번이 위이셔서 그런지 백천수 씨한테도 미스터 백 저는 사실 노사연 선배님을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그우먼을 네. 꿈꾸는 처음에는 가수인 줄 모르고 어머 저분이 코미디언이신가 보다 <맞아.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때는 어렸으니까 네. 특히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 김용진 씨랑 했던 배워봅시다. 네, 네. 깜짝 놀랐던 게 수영복 입고 나오셔서 수영을 배우시는데 나왔어요. 야, 진짜 웃기다. 야, 괜찮아? 괜찮아? 그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둘이서 저거 봤어요. 네, 미국에서 되게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데? 그래서 야, 진짜 야 저도 여잔가 저것도 여잔가 그랬어요. 저것도 저것도 아니, 저 말씀을 좀 그래도 아니, 그러면 여자라는 걸 언제 알게 됐어요? 네? 아, 저것도 여자구나 하고 언제 알게 됐어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벤져놨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그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주세요. 아직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 홍서범 씨한테 질문을 준비했는데 네, 하세요. 홍서범 씨하고 조갑경 씨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듀엣을 했다는 설이 맞나요? 그게요? 에? 아니 그렇게 듀엣 불러서 결혼한 사람 결혼한 사람 듀엣 부르면서 작업과로 제가 듬성듬성 알아요. 사랑의 대화였죠. 사랑의 대화. 맞아 사랑의 대화. 그건 이정석 씨랑 한 거고요. 그래 뭐 뭘 하신 거예요? 뭐 박수영 씨 내 사랑 친구 내 사랑 친구 같이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네. 잘할 것 같아. 하지만 to you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언제 들어가야 돼요? 모르는구나. 네, 저녁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송민아 씨, 집에 집에 들어가시고요. 자, 송민아 씨 바로 질문 갑니다. 임우송 씨한테. 네. 임우송 씨도 원래 네. 의대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다 가수가 되셨는데 만약에 가수가 되지 않았다, 의사가 되셨을까요? 아 그렇죠. 어울렸을 것 같아요. 네, 어울렸을 것 같아요. 흰 가운. 근데 저는 아마 의사가 됐으면 그 음악을 이런 의료계에 제대로 접목을 시켜서 치료를 하는 어떤 그런 음악으로. 쪽으로 뭔가 만들어보자. 노래하는 송 박사 뭐 그런 거요? 또 궁금한 게 아까 임우송 씨는 네. TV에서 노사연 씨를 보고 절대 저 여자랑 결혼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네, 정말이었어요. 노사연 씨는 네. 어떠셨는지 처음에 딱 보셨을 때 임우송 씨 봤을 네. 때 저 사람은 내 남자다, 내가 포획해야지. 그때가 정확히 언제? 나는 91년도에 봤어요. 수영장에서 봤어요. 수영장? 네, 맞아. 네. 나는 흰 수영복 입고 흰 물모자 쓰고 버터플라이 하는데 어깨 넓은데 나 저의 작품 옆으로 한번 안겨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성미, 그때 이성미 씨랑 같이 갔어요. 예. 이성미 씨한테 너무 멋있지 저 남자? 너무 멋있지? 얼굴 조그맣고 너무 멋있지? 얼굴 조그맣고? 난 얼굴 조그만 남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성미 하는데 언니 무슨 환자 재활운동을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다
사람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일단 그리고 저기 이무송 씨를 수영장 이후에 막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자주 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우연히 봤는데 이렇게 확 마이샤스를 입고 왔는데 진짜 사람이 결혼하려면 이 후광이 비친다, 서광이. 후광이 이렇게 쫙 비치는 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지금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서광이 비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냥 지금은 내 울타리, 그냥 편한 사람. 이무송 씨는 지금 어때요? 점점 더 이뻐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듬직해 보였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랬는데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여자가 돼가는 것 같고 오히려... 언니 결혼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언니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아니, 지금 두 사람이 이거 치는데요? 저는 벼락 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집사람을 요즘에 보면 꼭 이효리 씨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아니, 도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건 좋지만 아니, 진짜 그래서 예전에 음악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서범 씨는 네. 조각경 씨하고 만나서 사랑해서 맨날 미녀 가수 그러는데 진짜 네. 그래요? 살아보니까 진짜 어때요? 자기는 갑변이 없,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대, 처음에. 지금은 너만 없으면 살겠다. 김범수 씨가 질문하면 예, 워낙 대학가의 출신들이시라서 노래도 잘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노래 들어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정말 무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무대 경험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참 독특한 무대 경험이 있는데 옥순 80 시절 우리 그 블로리아가 한참 떴을 때 각 대학 축제 때마다 늘 단골 손님으로 갔어요. 근데 저는 끝에 꼭 캠프파이어 할 때 해요. 아, 음악이. 블로리니까. 우리 시대에 그 한 낭만 팀이 있었고 한 팀은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시는 분들과 축제를 즐기는 학생 이 두 부류로 나눠 있었어요. 근데 이 축제를 막 즐기고 있는 와중에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학생들께서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제 피날레로 블로리아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밀려들어서는 아 춤추러 나오는가 보다.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때로 막 춤을 추러 오는구나. 그래서 막 더 신나게 했지. 막 블로리아. 저녁 노을 지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와 하는 거였어. 와 환호성도 대단하구나. 저득한 사이러더니 갑자기 손을 다 드는 거야. 와 이제 쟤네들이 미쳤구나. 블로리아 근데 뭐가 막 날라오는데 그 마당에 있는 자갈을 집어갖고 저한테 막 던진 거예요. 맞았어요? 막 여기 정통으로 자갈을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 와중에도 아 이거 노래를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근데 계속 맞으니까 나중에 막 해서 앰프 뒤에 숨어가지고 꼬마 불꽃을 꼬리를 물고 저는 지방 어느 본 무대에 이제 그 야외 무대 여름인데요. 막 노래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는데 전 흰 나방을 먹었어요. 노래하다가? 이야. 몸치가 아니라 나방 그 사람 있는 자체로. 입이 좀 작아야지. 하루살이는 수정도 먹었는데 흰 나방을 하나 먹었던 거 생각해보면 노래 어떤 부분에서요? 사랑해 사랑해 네. 너를 사랑해. 삼켰어요 그거를? 삼켜야지 그럼 어떡해요. 어제 노래 부르다가 그 정신 네. 이게 바로 금상의 정신이죠. 예. 무슨 사연 있으시죠? 네. 도와주시죠. 무슨 사연 있으시죠? 그랬더니 마음에 쓰... 노 사연. 저는 또 저희 선배님들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연예계 활동하지 한 20년 정도는 거의 다 넘으시고 뭐 거의 다 되셨잖아요. 요즘은 저희 연예계 활동하시는 친구들 보면 인터넷으로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악플 때문에 그 당시는 그런 건 없어서 상처받은 적은 없겠어요. 아 진짜 그런 건 없었어요. 팬들한테 상처받은 적 있어? 상처받는 상처받은, 말? 아니, 그냥 지나갈 때 어우 뚱뚱하다 뭐 얼굴 크다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어우 쟤는 왜 이렇게 멋있어 뭐 그런 얘기. 임백천 씨 나는 아마 그때 했으면 활동 못 했을 거예요.
김백천 씨 옛날에 막 칸만 따글따글하게 했을 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난 몇 번 들어서 어머 미국 아줌마 미국 아줌마 홍서범 씨가 들었던 거 최고 약풀 저는 그 가수 활동할 때는 없는데요 그 미녀 가수랑 결혼할 때 예, 그때 상처를 좀 받았죠 그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다들 뭐 홍서범이 뭐 잘 잡았다는 등 뭐 조갑경이 아깝다는 등 뭐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야,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저는 제가 더 잘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 사람들이 그러면 노사연 선생님이랑 결혼할 때도 상처받은 말이 있어요? 정말 상처가 뭐냐면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하고 6개월을 못 산다고 내기를 했는데 80%가 못 산다에 다 걸었대요 어디서요? 방송가에서 방송가에서 아. 그래서 야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이제 당시에는 노사연 씨의 그 캐릭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웬만한 남자는 버텨내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주위에서 들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오기로 더 서로 잘하고 더 잘 사는 게 아닌가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네?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반전이 진심이 툭 나온 거야 지금 진심이 아니, 지난번에 그 제가 진행하는 아침 프로에 두 부부가 나왔는데 네. 동원이요 아기 너무 예쁘게 예. 생긴 그 아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물어봤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쁜 사람이야 애를 어린 애를 엄마가요 아빠 옷을 찢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산 사람들은 티셔츠를 집에서 되게 낡은 걸 잘 입어요 예. 편안하니까 근데 입었는데 샤워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나갔어 나가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잡았는데 이게 옷이 부풀어진 거야 그러니까 애기가 그걸 본 거야 여자들이 웬만큼 잡는 남자들이 놔 그럼 놓치잖아요 네. 놔 그런데 그냥 부풀어져 아니 힘이 그러면 우리 이수경 씨도 방송 생활 29년 되셨죠? 예, 네, 거의 예, 네. 정말 방송 생활 하면서 이 말은 정말 나한테 상처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제가 이제 프리랜서 하고 처음에 이제 토크쇼를 단독 토크쇼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좀 아나운서 틀을 깨고 그러려고 좀 파격적으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네 이번 저희들은 네. 너무 좋았는데 네 아 난리가 났습니다 천박하다 품이 없다 왜 그런 여자를 MC로 썼냐 왜 그런 여자를 썼냐 네, 네. 아, 그 당시만 해도 아나운서에 대한 이미지가 네. 있기 때문에 이수경 씨가 막 네. 파격적으로 했으면서 네, 파격적으로. 옷을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막 돌았다 머리에 꽃도 꽂았죠. 맞아, 꽃도 꽂았어요. 맞아, 람바다를 치고. 맞아, 람바다 치고. 우리 손미나 아나운서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때 스페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스페인풍. 꽃을 많이 꽂았어요. 오늘도 스페인 집시 같아.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약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북한 애들이 다 머리에 꽃을 꽂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 정신 이상한 여자들이 또 이렇게 꽃을 꽂고 나오더라고요. 스페인이었는데. 네, 우리 김범수 씨는 나름대로 아니, 그 상처받은 말이 있다면요? 아니 그걸 따라 지금 상처인 게 그 예. 저는 이수경 씨가 선배 아나운서란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지금. 네? 최악이네요. 최악의 두역이네요. 아니 김범수 씨, 아니 왜냐면 이수경 선배한테 아니 정말 죄송한데 왜냐면 워낙 화려하게 지금처럼 아침 일찍 그렇게. 그냥 다 하시고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 패션 감각이 뛰어나신 정말 대단한 DJ라고 생각을 했지 전직 아나운서 선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막내라서 그런가 봐요. 예. 막내. 아, 깨끗해. 저보고 튀게 입는다지만 사실은 남자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거의 튀게 입는 스타일 아닌가? 네. 저 못지않게 튀게 입는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네. 사실은. 사실 옷만 튀는 게 아니고요. 다 튀어요 진짜. 아니 이건 뭐... 저만 아닌데 사실은 저희 그때 SBS가 이제 완전히 아나운서의 기준을 완전히 대폭 완화했어요 사실은 나이로는 못 들어올 나이였지 그렇죠 예, 실력으로도 예, 뭐 예. 아니,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데요?
33살? 예, 33살. 예, 33살. 굉장히 사실은 근데 워낙 이제 그 다른 채널에서 케이블 채널에서 출중한 능력 때문에 사실 SBS에서 눈독 들이고 있던 친구여서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왔는데요. 그 오자마자 너무 많은 일을 시켰죠. 김범수 씨한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걸 막내 아나운서 니가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연판장이라 그러나? 그렇게 선배 아나운서들한테 마징가 Z가 아닙니다. 슈퍼맨도 아닙니다. 저는 인간 김범수입니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루 스케줄을 다 적어가지고 선배 아나운서들한테 다 돌렸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 맞아요. 진짜? 네, 그것만 트는 게 아닙니다. 또 결혼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팁니다. 아,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좀 나이 차이 많은 여성분과 결혼했는데 지금도 연주회장 가면 지금도 손을 꼭 잡고 다니고 세상에 그렇게 저는 사이좋은 커플을 정말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가요쇼 같이 할 때 내 차를 타고 가요. 둘이서 전화를 해. 나는 우리 신랑을 전화해. 나 지금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갈 거야. 알았구나. 이러는다고요. 근데 김범수 씨는 그래도 아나운서들은 진짜 그 한국말을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네. 발음 연습 특별히 따로 하나요? 뭐 그런 우리가 좀 공부할 거 있어요. 네. 뭐 그러니까 저희는 뭐 신문 사설 같은 거를 큰 소리로 읽긴 있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뭐 그 콩깍지가 깡콩깍지냐 안 깐콩깍지냐 한번 해봐. 아니 본인이 잘 안 되시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뉴스를 하신 지 그래도 꽤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녹슬지 않았는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김원수 씨, 황당 뉴스 시작.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5일 서울 변두리에 살던 앞동네 간장 공장장과 뒷동네 간장 공장장이 큰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싸움의 원인은 뒷동네 간장 공장 공장장이 앞동네 간장 공장의 간장 만드는 법을 몰래 듣고 누설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백법학 박사와 박법학 박사는 두 간장 공장 공장장에게 간장 공장 청소를 번갈아 시켰다고 합니다. 수영장에서 인분이 발견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5일 오전 7시쯤 한강 수영장 대형풀에 인분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발견돼 수영장 이용객들이 놀라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용객들은 인분 벼락을 맞았는데 수영장 측의 뒤처리가 너무 늦었다고 강력 항의했습니다. 수영장 관계자는 대변을 보고 달아난 것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을 공개 수배하기로 하고 용의자가 자진 출두할 경우 법적 처벌 대신 일주일간 수영장 물청소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역시 인분 등을 깨끗해 보여요. 아니 그 사람이 틀린 게 뉴스 하니까 딱 틀이 틀려져요. 목소리 틀어보네요. 지금은 베테랑 아나운서인 여러분들의 선배일 겁니다. MBC에 계신 분인데 선배들이 자꾸 야단치더래요. 너무 딱딱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술도 한 잔 마셨대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1분 뉴스를 전하고 아 잘했다 이러고 갔더니 선배가 막 야단치더래요. 그래서 녹화한 걸 봤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좀 몸까지 흔들었대요. 부드럽게 보이려고. 살인사건이 발생했어요. 세상에. 실화입니다. 그 지금 다섯 분은 아나운서 정말 요즘 신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프리선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점이 없으셨는지. 날카로운 질문. 야. 보너스 없을 때. 보너스 없을 성급 생활자들은 딱딱 그 아나운서 생활을 할 때는 딱 언제 언제 되면 이렇게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너스도 없고 퇴직금도 물론 없고 계약이 안 되면 뭐 그날로 끝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늘 그런 데 대한 불안함. 예. 안정을 포기한 대신 자유를 얻었다는 게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많은 필드에서 더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크게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가장 마음 아팠던 게 직장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돈만 버는 곳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다녔는데 사회생활이라고. 막상 그만둘 때 보니까 사람들하고 너무나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쁜 생활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런 거 아마 느끼시겠지만
매일매일 가서 누군가를 보다가 혼자 집에서 생활을 하니까 너무나 다른 아나운서들도 이렇게 같이 방송하시는 선배님들 너무 보고 싶고 저 오늘 이 자리도 오면서 너무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많은 만날 분들을 수 만날 수 있다. 예. 제가 오늘 느낀 건데요. 예. 너무 아나운서들처럼 말을 너무 저렇게 정돈된 말을 해도 실증 나는구나. 저 다섯 분이 계속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막 실증 나 이게. 하세요. 이번에는요. 아나운서계 이다라 한성주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성주 씨. 네. 조직에서 프리랜서 선언 뭐 특별한 계기. 아, 네. 저는 그러니까 여기 선배님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인생에 살면서 그다지 후회하는 게 없는데요. 아나운서 하면서 프리랜서 선언한 게 인생에서는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회사한테 누가 될까 봐 제 스스로 선택했던 일이거든요. 제가 좀 더 현명하고 좀 지혜로웠더라면 그리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사표를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만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받은 사랑도 너무 크고 이래서 사표를 냈는데 나오고 나니까 저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계속 다니시더라고요. 완전 혼자 속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속상한 얘기인데도 진짜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네, 사실 저는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난 당연히 내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국장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안 낼 걸 사표를 왜 냈나 모르겠네. 아, 김범수 씨는 예. 그 프리를 한 이유가 그 당시에 그 전 좀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그냥 그 좋다. 좋습니다. 그 좋다. 처음 얘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냥 자그마한 그냥 제 집이라도 우리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고 싶어가지고 멋있다. 좀 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뭐 집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오늘 저 이제 정형화된 모습의 아나운서 분들이 개인적인 얘기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도 아주 와닿았어요. 되게 감사하고 아니 뭐 고맙고 그만둔 진짜. 걸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좋을 수도 있고 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 손민아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요? 네. 그 아나운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밑에는 추리닝 같은 거 입었을 것이다. 급하게 준비하면서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아니면 급하면 그렇게 뭐 치마 대충 입고 왔던 걸로 입고 앉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흔히들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속옷 바람으로 가서 뉴스를 했다던가 이런 일이 뭐 흔한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그 위에 상의만 이렇게 노출이 되는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도 출닝 뭐 이렇게 운동복까지는 아니어도 청바지 차림으로 회사 갔다가 그냥 위에만 갈아입고 근데 그보다 더 재미있는 거는 상의만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옷이 이렇게 클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집게로 그죠, 뒤, 안 보이니까 뒤를 한번 딱 집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급한 경우에 앞에 있는 머리 드라이를 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뉴스 앵커는 뒤에는 머리가 젖은 채로 막 이렇게 파마 머리가 그대로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만 그러니까 정리되고 남자들 숙직하는 경우에 그 아침 새벽 뉴스 뭐 6시 뉴스 이렇게 하는데 선배 중에서 1분 전에 일어난 적이 있었대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위에는 양복은 하나 걸쳤는데 밑에는 팬티 바람으로 진짜 잘 때 팬티를 잤기 때문에 어머 죄송해요. 어머 또 얘기해. 이름 다 어떡하시죠? 그래요, 대체. 자신의 방송. 실명을 잘 얘기 안 하시죠? 아, 예. 무슨 그런 속셈이세요, 도대체. 아니, 그런 말이죠. 엉뚱하 되니까. 이 프로는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우리 라디오 PD가 저 여기 나온다니까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차별 가서 오해 살 말 좀 하지 말고. 시한폭탄이죠. 그래서 정말 말 많이 하고 싶은데 너무 가슴이 아니 이 정도 수위니까지는 괜찮아요. 예. 많이 하세요. 아, 많이 하시라고 그래요. 예.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분이 얼마나 좋아. 자 마지막 우리 윤정수 씨. 저는 그 행사들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아마 저분들의 꽤 이제 수입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행사를 많이 하는 선배들이 어떤 분들이 있으며 네, 그분들이 얄미육진 한지 그걸 제가 알고 싶거든요. 선배님은 아는 분이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거절이 잘 못해요. 네, 거절을 못해요. 네. 어떠한 MC라도 다 봐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우들일 경우는 안 받고도 하고 당연하죠. 예, 부탁하면은
예, 싸도 그게 친분 관계가 있으면 가지고 네. 거절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찜질방에 노래 자랑할 때. 자기가 했던 것 중에 찜질방 우리 자 자 옷 벗고 있어요. 다 옷 벗고 있어요. 우리 나 찜질방. 자 행사물 해주세요. 뭐 저 사람 아나운서 아니야? 언니 결혼가. 예 다음에는 우리 노사연 아줌마 나와서 노래 한 곡 좀 뽑아주세요.